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이찬용 목사입니다. 보물상자를 깔고 앉아 구걸하는 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잠재력은 근본적으로 새롭지만 시도해 보기 전까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퍼올려 꿈 넘어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지켜셨던 거? 이제 나담도 가까워지고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아, 그 축제 여기 몽골 축제? 네, 그렇습니다. 휴가가 얼마나 돼요? 5일 동안, 공식적인 게 5일 동안인데 우리는 레미콘 회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나오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회사가 바쁘면 예, 예 그래요. 여기는 그럼 무슨 사무실? 레미콘 행정 팀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에요. 아, 그럼 수주도 받고 저기 전화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거. 예. 여기는 해도네 해도 이런 레미콘에 전부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해. 우리 그 회사 이름이 바트베크 레미콘. 예, 바트베크 네. 레미콘. 네. 예, 예. 그 이름 뜻이 있어요? 예, 목사님 이쪽에 보시면 예, 예. 우리 회사 로고하고 이름 있는데. 아, 예. 예. 바트베크의 준말 비비레미콘이 네. 있잖아요. 네. 바트베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레미콘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강한 레미콘. 네. 바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강한 레미콘. 네. 바트베크 레미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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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네. 회사가 굉장히 커요. 회사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가 대표님 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소개시켜드릴 건 없는데 네. 여기 이제 제가 연구활동 하는 것들이고요. 아, 이게? 네. 여기 그런 제품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한 1000번 이상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냥 우리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에서 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이고요. 네.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좋죠. 이게 지금 어디죠? 네, 여기는 이제 네, 실험실입니다. 아, 여기가? 네,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품질을 좌우하는 곳이에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모래하고 작아요. 그렇지. 우리 공장은 크잖아요. 네. 매번 막 그 공장을 돌려, 큰 공장을 돌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데 넣어서 똑같은 거예요. 큰 공장을 축소시켰다고 보면 되고 실험실이 기본적으로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좋은 콘크리트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강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질기는 작업을 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큰 회사의 축소하고 똑같은 비율이겠죠?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실험이 통과된 게 납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승훈 목사님 출하실입니다. 네. 출하실.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컴퓨터에 이제 내장이 되고 그대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는 세멘트만큼 뭐 돌만큼 그렇습니다. 아까는 작은 양을 가지고 네. 표본 테스트를 한 거고 여기서는 진짜로 많은 양을 빌려서 차량에 레미콘 차량에 저기 그 화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레미콘의 여기 실제적인 작업자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로 다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많이 낡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레미콘 공장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가? 17km 정도 떨어졌다고 17km.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네. 우리는 뭐라고 이해했죠? 골재장입니다, 골재장. 예. 그러니까 예. 여기는 골재장, 네. 거기는 레미콘 공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 레미콘은 이제 콘크리트를 만드는 곳이고 이렇게 혼합하는 곳이고 예. 완성품이 나와. 예, 그렇습니다. 이 골재장은 뭐예요? 원돌. 예, 자재가 나오는 곳이죠. 아, 자재. 그러니까 이게 모래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예, 가능해요. 예. 아, 그게 이게 석재장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골재장이.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13분 정도. 여기 13명이 여기서. 일하고. 우리 레미콘 공장은 35명 정도. 이게 총 우리 규모가 식당까지 하면 60명 정도가 일을 하고 비비 레미콘 공장이 네, 비비 예, 비비 컴판 회사 예, 비비 회사 전체가 예. 60명 정도 만나 자기들도 요렇게도 미니 알았다고 되게 잘들 마시는 아질 시친구 되게 마시 토시다 되게 마시 희생대 그때 셔터가 미치겠다 만나 자기들 늦은 바 тэгээд цаг баримтласаатай тийм үнтэй компанид ажиллаад байгаа. Компанид ажиллаад цагаан хамт олонтой бас таатай байдгаа. Энэ үнэ чинь маш их бас хөдөлмөрч шүү. Зүгээр Батбектер очиход цэцгнээс ихсүүлэл тэ гадаа тарьсан юмнуусаа ихсүүлээд айгүй хөдөлмөрч хүн. Сэтгэл өндөр. Сэтгэл маш өндөр. Айгүй юу хариуцлах та. Тэгээд юу яах вэ? Ажлаа бол яг журмаар нь явуулдаг. 우리가 레미콘 그러면 건축할 때 쓰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정확한 것을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도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레미콘의 용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콘크리트라고 하죠. 네네.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굳기 전 상태. 이때 이제 준비된 레미콘이다 해서 레드믹시드 콘크리트에서 레미콘인데 아, 굳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굳기 전까지를 네, 레미콘이라고. 네. 그러면 그 레미콘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게 아주 뭐 마술 같은 거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레미콘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하고. 네, 그렇죠. 모래, 네. 자갈. 네. 그걸 물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네. 굳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물론 이제 혼화제라고 하는 화학 첨가제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네. 제가 처음에 레미콘이나 콘크리트를 접했을 때 참 우악스럽다, 뭐 무식하다, 막 이런 느낌이 원시적이다 이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접하면 접할수록 참으로 신통하다, 이건 마술 같은 거다. 이 세상에 마술이 있다면 가장 큰 마술이 있다면 레미콘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굳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형상을 갖거든요. 아, 그렇지. 자유로운 형상을 갖고 있다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돌처럼 변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봐요. 매우 놀랍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셔서 네. 너네 것들이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돌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 생명이 없는데도 그렇게 네. 이해하시네요. 네. 돌이 가지는 특성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알미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돌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죠. 아하. 그래서 돌이야말로 너무 돌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들이 놀랍다. 저는 하여튼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돌을 가지고 만드는데 참 놀랐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회사를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회사 이름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회사는 2008년도에 네. 바트베크 레미콘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바트베크는 바트라고는 뜻이 강하다는 뜻이고 바트베크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레미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대물 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 이제 콘크리트 납품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물로 면적을 받은 거예요. 건축 면적을. 네. 여기는 주로 그렇게 공사를 하나 보다.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여기가 몽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냥 건물을 짓고 뭐 일을 하면 돈으로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지면 그거에 대한 지분을 물건으로 준다. 네. 그래서 그 상업용 건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식당을 하게 됐어요.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I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첫 글자 바트베크의 첫 글자가 BB예요. 네, 네. 그래서 BB 레스토랑으로 가자. BB 코리안 레스토랑. 네, 그렇게 간 겁니다. 아유, 회사 지금 직원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현물로 받으면 회사 운영이 괜찮아요? 너무 힘들었지. 직원한테도 현물 줄 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단되고 그다음에 훈련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15년, 이제 16년째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 그럼 여전히 지금도 공사하고 물건으로 받으세요? 더 좀 심하다고 봐야죠. 특히 팬데믹을 거친 다음에는 네.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물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될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처리를 잘하고 있다. 또 그 부분이 굉장히 특화된 것 같아요. 아, 그 뭐 현물로 받아도 그렇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16년 되셨어요. 네. 몽골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 저는 이제 처음부터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젊은 CEO로 왔어요. 젊은 사장으로. 16년 전에 몽골에 이제 아파트 공사가 시작하면서. 아, 16년에 아파트가 시작된 거예요, 몽골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러시아 시대 때, 소련 시대죠. 그때 네. 아파트가 됐지만 현대식, 지금 지어지는 건물은 대략 한 16년, 18년 그 정도 전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정부 쪽에서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도 레미콘 공장에도 근무를 했었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동의해요? 이제 하여튼 그런 전화를 이제 받게 됐어요, 제가. 예. 그 몽골에 레미콘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데 네.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났다. 저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신 분 얘기예요. 네. 뭐 제가 그때까지는 몽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갑작스러워. 몽골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거라고는 고비 사막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도 이거 나를 위한 일이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예의가 되는데 그 몽골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근데 사모님 반응은? 반응은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었냐? 당신이 언제 내 말을 들었냐고 말 무지하게 안 들으셨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는 가정을 위해서 네.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딸들이 저를 생각하는 건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가 그러면 자녀들이 몇 살 때예요? 15살. 14살 뭐 이 정도. 지금은 이제 그 따님들이 20대 후반이나 그렇게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이력이 좀 특이해요.
뭐 공대생이에요. 또 뭐 학원 쪽에도 학교 쪽에 쓰는 줄 아셨어요. 배추정 선생님.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시절로 가는데 네. 이제 그 당시 학력고사라는 걸 보고 아버지 저 농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고향이 어디신데요?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 반농 반어 아주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아 농어촌 농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놈아 농사 지을 거면 무슨 대학이야 그냥 바로 농사 지으면 돼. 어, 그렇지. 아무데도 배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하고 그래서 공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ROTC 장학생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제가 ROTC를 했고 그래서 4년 장학생으로 군대를 가서 표준 의무 기간이 2년 3개월인데 저는 4년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6년 4개월 네,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학원 어디 무슨 학원? 학원은 이제 제가 건설회사를 입사를 했는데요. 건설회사 입사했는데 마침 그 건설회사에서 학원 사업을 막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획실 직원이 전부 일시적으로 학원 세팅에 전부 동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15층 빌딩이었는데 그거를 세팅을 했어요. 무슨 배추장사 이건 또 뭐예요? 이제 제가 군대에서 나오면서 취직이 이제 몇 가운데 하게 됐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장교 생활이 그렇거든요. 보통 한 1년 정도면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게 좀 버겁고 힘들고 그때도 결혼했을 당시니까 그래서 이사 안 하는 직장이 뭔가 봤더니 학교였어요. 몇 개 이렇게 취직된 곳 중에서 그래서 아 우리 학교 가서 열심히 아 이사 때문에 이사 안 하고 예. 정착할 수 있는 예 선택한 하여튼 저 근거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뜻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박봉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을 일해도 전세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둘이고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10년을 일해도 전세를 못 구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말처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회사는 이제 막상 퇴직했는데 네. 나오니까 네. 갈 데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때마다 네. 벼룩시장, 네. 가로수 이런 네. 조그마한 이렇게 신문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신문을 갖다 놓고 찾게 되고 그랬더니 배추장사 하실 분 해가지고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집사람한테 나 배추장사를 해야 되겠다. ROTC 출신이 배추장사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가족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어떤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건 최근에는 조금 이제 많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으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3년만 우리 고생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집사람이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는 못 물어보고 혼자 하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제가 궁여지책으로 호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구나 하는 걸 거기서 배추장사 하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여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3년만 고생합시다 라고 집사람을 설득했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3년에서 하루도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거든. 점포라고 하는 게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놀랬고 그 끝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3년 전에 여보 내가 배추장사 해서 3년만 고생합시다 했을 때 그러자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 당시 놀랬다. 내 그렇지. 얘기에. 근데 젊을 때인데. 내 얘기에 그렇게 기꺼이 대답했던 게 근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다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야, 그때 그 길 외에는 없었다고 네. 생각을 하시네. 근데 고맙겠네요. 너무 고맙죠. 너무 아유, 고맙고. 3년 딱 끝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아. 그때가 이제 인천 공항 공사 할 때인데 네. 인천 국제공항 공사 할 때 건설회사 취직을 해서 왔는데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전세비가 막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젊은 혈기는 컸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에 두 배씩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현금적으로는 두 배를 줄 만한 여력도 없었어요. 없어서 그러면 직장 생활보다는 집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소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게 아닐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인천에서 집을 하나 다 쓰러지는 저가는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짓게 되는 거죠. 아, 자작으로. 예. 네. 도면부터 시작해서 허가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혼자서 집을 지었어요. 한 뭐 3개월 정도면은 일단 1층을 지을 수 있겠다. 2층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층은 전세를 주면 그러면은 이 집을 지으면서 생긴 어떤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계산을 세워놓고 집사람한테 역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짓게 됐어요. 집을 짓는데 밤낮 없이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미콘 회사 운영을 그때부터 예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혼자서 그 대빵이라 그러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를 전 알라서 대빵에 비벼가지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래서 빨리 어떻게 빨리 지을 거냐 이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제가 그때 당시 60kg, 61kg까지 빠졌어요. 그때 많이 밤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뭐 1층 꼭대기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고 2층 꼭대기 이제 2층 지을 때는 2층 꼭대기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힘들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삽으로 비비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레미콘을 쓰면은 100번, 1000번 쉽고 빠르고 저렴하고 그거를 삽으로 했는데요.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하신 게 아닐까 하여튼 이런 느낌을 지금 말씀하신 몽골의 레미콘 전문 CEO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기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내 회사로 온 건 아니잖아요. CEO로 오셨어요. 예, 예. 저는 여기 처음 올 때는 2년 정도면 제가 레미콘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공장을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전부 인수인계 해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뭐 제 전문 파트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2년이 아니라 1년 겨우 1년도 채 안 지나갔는데 여기에 작은 IMF가 왔어요. 2008년도에 제가 이곳에 왔고 2009년도에 IMF가 와서 현장이 한 곳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레미콘 특성상 레미콘은 현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비로소 움직여서 그렇죠. 배달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단 한 곳에서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운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오너분이 계셨는데 오너분께서 저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자금을 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분은 팔겠다 그러고 사겠다는 분은 현재 없고 그러면 이건
내가 사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그 이 돈이 그래도 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집사람이 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여자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못 주무시고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아무도 못하는 걸 너는 무슨 재주로 하겠다는 거냐. 하여튼 그런 걱정도 참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저도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CEO로 첫 발을 디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선하게 결론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 봤을 때도 녹록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편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고개 같은 게 나왔고 그 고개를 넘고 넘어서 온 건데 아 이런 고개가 여기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야 이 경영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또 이런 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얼마나 더 좋을까 또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몽골에서 사업하시고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럼 뭐예요? 일단 언어적으로 이게 나라를 이동한 거니까 언어적으로 좀 힘든 게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네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문화적으로 다른 거. 우리가 보기에는 몽골 직원들이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이 일이야말로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하여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나 그만둡니다. 나 그만둡니다도 없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고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럼요. 근데 그 은혜를 좀 나누세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것들 시청자들하고.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 삶의 전부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도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게 30대 초반에 영접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나의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셨다는 거를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삶의 여정 속에서 또 몽골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은 장점과 단점이 아까 같이 있는 곳이라고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거친 부분들이 거칠다. 날씨적으로도 그러하고 사람들 어떤 행태도 그러하고 살아가는 수준도 그러하고 거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단점들을 헤쳐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느낍니다. 한국하고 몽골하고 신앙생활 어때요?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랬고 몽골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랬고 한국에서는 소위 인간적으로 형통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때는 또 좀 멀어지는 것도 느끼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서는 너무 가까우세요. 너무 가까워. 옆에 계셔, 앞에 계셔, 항상 같이 계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저만 이런 거를 느끼고 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신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 더 가깝게 느끼는 주님을 네. 하나님이 나를 왜 몽골로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까지 연결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월급도 좀 더 받고 또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콘크리트 기술도 좀 전수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게 아닐까.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목회자였다면 정말 더 좋지 않았을까? 선교사였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었잖아.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의사였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국경 없는 이사회에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에 도움을 주고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혀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레미콘이면 어떻고 또 다른 일이면 어떨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은 곳곳에 다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내용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몽골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시다고. 눈을 들어서 보면 산 밑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초가집 있잖아요. 네. 우리도 새마을운동 개발 이전 단계에서는 그런 집들이 너무너무 그렇지, 많았고 옛날에 초가집.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고 아 저런 집들, 저분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을 텐데 따뜻하고 물이 펑펑 나오고 그렇죠. 샤워할 수 있는 집 안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게르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이게 워낙 추운 땅이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통상적인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난방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게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산밑 지역은 그게 통상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직. 네. 여기 겨울에 몇 도까지 내려가요? 제가 본 거는 45도, 50도, 영하 50도까지 봤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까요? 50도 정도 뼛속이 시리다 이 느낌. 뼛속이 시려서 겨울이? 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사실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밖에 통장이 있고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초가집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개르에 대한 어려움들을 보시고 마음에 품고 개발한 제품이 뭐 있다고 제가 알았어요. 아직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근데 그게 대표님으로서는 어제 오늘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부터 16년 전에 네, 네. 품었던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레미콘 회사니까 TF팀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그 개발을 위해서 네. 그 게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블럭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팀을 운영해서 그 안에서 뭐 식수도 다 되고 화장실도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체할 그 추위도 좀 맞고 난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탁월하고 또 보통 공사 기간이 여기서는 3개월에서 5개월 집을 하나 짓는다고 봤을 네네. 때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도 완전히 단축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윤곽이 나와서 사실은 공장 설립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대체제로서의 블럭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코 블럭이라고 공식 명칭은 비비 에코 에어 블럭입니다. 그 어떤 제품인지 우리 시청자들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좀 부탁드려요. 콘크리트 제품이 본래는 무거워요. 무거운 게 역시 뭐 단점만 있는 건 물론 아닌데 무거우면 작업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경량화했고요. 경량화하고 또 콘크리트 제품이 춥다? 이게 단열 계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에어 포켓, 주머니,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고 사면이 조립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건축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아까 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일주일 정도면 뭐 집이 완성될 수 있고요. 광고를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을 다 해놨어요. 그 제품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의 말씀하신 세계 최초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자랑스럽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런 CEO가 있다는 게. 그리고 크리스천 사업가신데
네. 이건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리고 기도하고 또 이게 그게 되면 이 그 계리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단지 이제 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집을 새롭게 개량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코블럭인데요. 이것들을 선교사님들한테 스킬로 장착이 된다면 훨씬 선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족하고 떨어져 사신 지 몇 년째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제가 몽골 온 이후부터니까 그렇죠. 16년. 네, 16년째고 제가 처음에는 뭐 2년이면 되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인수해서 오너 겸 CEO로 일할 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한국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해보면 몇 달에 한 번씩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국 나가고 가족들도 가끔 들어오고 가끔 들어오시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긴 세월 16년이라는 세월 묵묵히 예, 남편을 기다리고 어려울 때 같이 했고 했던 아내 예,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예, 함께 한번 보시죠. 예. 너무 반가워. 아, 갑작스럽게 자기한테 한국에서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신기해. 지금까지 몽골에서 사는 동안에 그 고마웠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이 많이 나 요즘. 또 우리 서로 나이도 먹다 보니까 그런지 그때 젊었을 때 헤어졌을 때 그 내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많이 견뎌냈던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고마웠던 거는 자기가 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했던 거 너무 잘 알고 또 몽골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부쩍 더 성장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그 신앙을 그 신앙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도 나도 뭐 끝까지 같이 만나서 사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니 뭐 세월이 많이 갔는데 아유 저도 옆에서 그냥 울컥하네요. 근데 사모님이 뭐 전혀 뭐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거의 30대. 저 아내 영상 편지 화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카메라 보시고 아내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게 생각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슈퍼맨처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재정과 제한된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잘 살아내고 한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특히 우리 두 딸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가장 추구해야 되고 꿈꿔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딸들도 하나님을 알려는 어떤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일단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 전파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설령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면 훨씬 행복하고 우리가 뜻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사랑해 여보. 들어가시죠. 이로써 군의 식사이고, 군의 식사이고, 우리 직원들 식사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침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점심은 뭐 통상 준비하고요. 어떤 때는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밤에도 또 간단하게 차라든지 이런 거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그 여기서 회식도 하세요? 여기서? 응. 여기서는 가끔 해요. 여기서는 가끔 하고 밖에 나가서 주로 하고 우리 큰 식당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로 많이 해요. 그럼 몽골은 회식하면 주로 뭘 먹어요? 고기 중에? 특별하게는 삼겹살. 특별하게는 삼겹살이고 아니면 소고기나 아니면 양고기. 양갈비. 삼겹살은 음식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죠. 그럼 대표님은 몽골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네. 양갈비. 양갈비, 양이 많으니까. 예, 양갈비. 근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양념해서 굽는 것처럼 맞아요. 여기는 굽는 거는 별로 발달하지 않은 것 같고 찐다고 해야 될까요? 샤브샤브처럼 이게 뭐 하여튼 물에 익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발달한 것 같아요. 아 여기 혹시 여기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고 허가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복음을 허가 받고 전하는 방법은 제가 없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집회 교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가 받았는데 많이 지금 허가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간접적.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들은 복음이죠. 그런 부분이 정말 약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약하고 이걸 좀 이렇게 대양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면 될까 그런 묵상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멋지세요. 믿음의 기업 세우는 게 또 다른 복음 전파일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혼자서 네. 타국에서 생활을 하면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땐 어떻게 하세요? 이게 공교롭게 우리 회사가요. 이게 한번 옮겼는데 그전에는 공항 앞이었고요. 지금은 공항 뒤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를 노상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마다 참 좀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고향 그 저게 저걸 타면은 한국 가는데 집에 가는데. 그렇지. 몇 시간인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뭐 매번 매시간 한국 갔다 몽골 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어려움이 초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항도 이사도 갔지만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고요. 이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자라면서 친숙했던 나무들과 풀들 그것들이 이곳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파 하나를 보면서 30분 동안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3시간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몽골에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했던
여러분과 회사가, 사실 회사라면 저를 포함하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비즈니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제 일 목표로 놓고 한번 해봅시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진하고 싶고 실제로 뭐 가능하지 않겠나.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접하는 주님을 우리 직원들도 좀 만나기를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믿음의 기업 예, 네.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신앙인으로서도 부자가 되고 네. 예, 그렇게 되는 아주 멋진 강한 레미콘 대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의 인물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 가나안 정복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매일 성장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갈렙. 성경은 그를 향해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김영선 대표처럼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o risk, but you gotta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I wanna see you take a plunge, take a fall, get back up, try it on. It's your life. 그냥 이대로 가. 자수 알아서 이거 한다. 이야, 제가 한번 드셔보시죠. 조그만데 빵빵하고 막. 이거 넣어도요? 예예예. 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끝. 네. 됐지. 예. 끝. 예. 그래. 한 번 더 하실까요? 아니. 아이. 하나 둘 셋. 네. 우리 아유, 크게 하세요, 크게.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 이루어야지. 아멘.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저도 앞으로 친하게. 예, 목사님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